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전달해주는 그런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냐? 아규먼트를 전달하기 위한 변수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는 선언하는 위치가 특이합니다. 선언하는 위치가 어디다?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을 합니다. 그럼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함수를 정의하실 때에는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죠. 함수 이름을 써주고 괄호를 하고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콜론을 써주고 블록 안쪽에 들어와서 함수가 하는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함수를 정의하시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하는 변수. 이 선언하는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코드의 어디에선가, 코드의 어디에선가 함수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부를 때, 여기에다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하겠죠. 얘네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 이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코드가 어디로 가냐면 그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게 되고요. 첫 번째로 전달한 값은 첫 번째 변수,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 즉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 내부에서 뭐 x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이 되면 그때에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함수 내부에서 y라고 하는 값이 사용이 되면 y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함수 만드는 거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었죠. 여기 뭐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함수 이름은 subtract, 뺄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함수고요.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 두 개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전달받았을 때그 전달받은 숫자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전달받은 값들의 빼기.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뺀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정의한다 혹은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를 불렀다. 우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뺄셈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지금 여기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함수가 호출됐을 때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느냐?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함수한테 전달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파라미터,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파라미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기처럼 호출했을 때 함수 내부에서는 x가 1이 되는 거고 y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되는 거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는 거죠. 리턴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결과값을 함수를 호출해준 위치로 그 결과값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리턴이에요.
그럼 여기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걸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똑같은 함수 호출인데요. 똑같은 함수 호출인데 이번에는 2란 값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그리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래밍 용어로 하자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첫 번째 파라미터 x에 저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 1이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함수 내부에서 x는 2가 되는 거고 y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1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는 1인 거고요. 여기서 리턴해주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지금은 1인 거죠.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한 위치가 여기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함수 호출 위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가 함수 호출 위치였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리절트를 프린트해보면 1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def,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선언. 변수를 꼭 두 개를 선언해야 된다, 하나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런 기능을 할 때 필요한 변수만큼 개수를 선언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가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함수 호출과 함수 정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모든 셀, 모두 실행 한번 할게요. 네, 혹시 지난주에 한 것까지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과제로 갈까요? 바로 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과제로 드렸던 거는 뭐냐면 임의의 문자열들을 문자열이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 어떤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키와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였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예제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른 리스트들을 넘겼을 때는 다른 리스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밑에 코드 셀 만들까요?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함수를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에 def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죠. word coun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word count.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무엇을 써주는 거예요? 괄호 안에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함수 호출하는 거 보세요. 함수 호출하는 거를 보면 아규먼트가 몇 개인가요? 한 개예요. 그죠? 괄호 안에 대괄호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괄호 안에 뭐뭐뭐 콤마 뭐뭐뭐 이렇게 하면 아규먼트가 두 개인 거고 뭐 뭐뭐뭐 이렇게 해서 또 있으면 아규먼트가 세 개인 건데 괄호 안에 뭐뭐뭐 하고만 있으면 이거는 아규먼트가 한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무엇을 넘기고 있냐면 대괄호 한 개만 넘기고 있으니까 이건 리스트 하나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변수를 선언하실 때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시면 되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array라고 할 대형 리스트랑 대여라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되겠죠. 함수를 호출하는 모습이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아규먼트를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자, 이 함수에서 할 일은 뭐냐면 뭔가 딕셔너리가 있어요. 우리는 딕셔너리를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카운츠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를 리턴하면 됩니다.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들어서 그 딕셔너리에다가 리스트가 리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 딕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 튜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저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카운트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 안쪽을 한번 만들어보죠. 안쪽을 만들어보면 자, 이 어레이를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 요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기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꺼내고 두 번째 문자열 꺼내고 세 번째 문자열 꺼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면 반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or 이건 x라고 할 변수는 여기서는 그냥 x라고만 할까요? array 자, 함수를 만드실 때 이 array는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첫 번째를 꺼냈어요. 자, 그 단어는 뭐가 되냐면 list라고 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자, 이 list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우리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값으로 넣어야 돼요. 자, 지금 몇 번 등장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list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등장했죠. 그죠? 한 번 등장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list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list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고 그럼 list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 등장을 한 거니까 list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의 의미가 뭐냐면 얘의 의미는 딕셔너리에 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 딕셔너리부터 다시 한번 복습 좀 할까요? 그러면 딕셔너리부터 복습을 좀 할게요. 딕셔너리부터 카운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고 이거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카운트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템을 저장하는 방법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템을 저장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키를 써주고 그 다음에 value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키로 list라고 써주고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count를 프린트해 볼까요? 자, 두 번째에서 프린트한 count는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였는데, 두 번째로 하니까 리스트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죠. 맞아요? 맞아요. 자, 딕트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녀석을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녀석을 꺼내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면 돼요? 카운츠에 딕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등장한 거니까 1이라고 하시면 돼요. 1이라고. 그쵸? 프린트 해볼까요? count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해보죠. 그럼 이번에는, 자, 기존에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key value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key value를 추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ist가 한 개입니다. dictionary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처리가 됐냐면, 여기까지가 처리가 됐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 단어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 리스트가 또 등장했어요. 또 등장했으니까, 는 1,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몇 개라고 해야 돼? 두 개라고 해야 돼. 왜 두 개라고 해야 되냐 하면, 기존에 리스트가 한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기존에 두 개가 있었다면 2 플러스 1이니까 세 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 리스트가 한 개가 있었으면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 둘, 기존에 두 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1이니까 세 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가 있었는지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count를 프린트를 해보면 리스트가 두 개이고 딕셔너리는 아직 그대로 한 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끝에 도달할 때까지. 끝에 도달할 때까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요, 여기와 여기를 나눠서 보시면, 여기는 왜 제가 무조건 1이라고 했을까요?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라고 하는 키 값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이라고 했던 거고, 그죠? 딕트도 마찬가지예요. 딕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플러스 1이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기존에 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몇 개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겠다라고 써준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과정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만약에 X가 in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이거는 배열에서 꺼낸 값이란 얘기예요. 배열에서 꺼낸 값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딕셔너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기존에 뭐 한 개든 두 개든 값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 1이에요. 이건 이 경우에. 그러면 count x 기존 값 더하기 1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이란 얘기는 배열에서 꺼낸, 그러니까 즉 리스트에서 꺼낸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없는 경우니까 처음 등장하는 경우죠. 처음 등장하는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X는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만들고 싶은 함수인 거예요. 일단 옆에다가 주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어있는 리스트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리턴을 해야 될 게 딕셔너리를 리턴해야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근데 이 딕셔너리에는 무엇을 채울 거냐면 array는 문 array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열들의 리스트예요.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in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문자열 하나를 꺼냈을 때 그 문자열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숫자가 몇 개인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한 개 있었으면 두 개가 되는 거고 두 개 있었으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이란 얘기는 문자열들의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안에 문자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 만나는 단어입니다. 처음 만나는 단어니까 그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1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냐면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꺼내면서 끝까지 꺼내면서 이 과정 밑에 있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실행을 하셔야죠. 네. 만들면 word count 여기에다가 뭐 넘길 자 위에서 넘기라고 한 거 그대로 넘겨볼까요? 요렇게 요만큼 복사하시면 되죠. 요만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죠? 실행 원하는 결과 나왔죠. 딕트는 한 개, 리스트는 두 개, 튜플은 세 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함수 호출하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그러면 지금 array는 뭐냐면 array는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 자, 그럼 쓰면서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카운트는 비어 있었을 거예요. 비어 있었을 텐데. 자, array에서 값을 하나를 꺼냈어요. 리스트죠. 자, array에서 첫 번째 값을 꺼냈어요. 그럼 뭘 꺼낸 거예요? 리스트를 꺼낸 거예요. 그죠? 리스트를 꺼냈고요. 리스트는 x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는 딕셔너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딕셔너리 안에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count는 뭐가 되는 거냐면 list라고 하는 키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여기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반복하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예요. 이번에는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 x가 dict가 되는 거예요. dict. 자, dict도요. 딕셔너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else로 가는 거예요. else로. 자, else로 가면 이제 이번에는 count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list 한 개라고 있었고 dict 이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하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뭘 꺼내요? 이번에 리스트 꺼내죠. 이젠 x가 뭐가 되냐면 x가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if문은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count,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는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그럼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count가 뭐가 되는 거냐면 count 딕셔너리인데 리스트는 기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딕트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tuple이 나와요. 이제는 x가 tuple이죠.
튜플은 딕셔너리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도 else로 가겠죠. 그죠? 그럼 무조건 몇 개? 한 개. 이제 새로운 원수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여서 count 기존에 list 두 개 있었고 dict 한 개 있었고 여기까지에다가 아 tu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원소 꺼내면 또 튜플이죠. 또 튜플이니까 이게 플러스 2. 그 다음 단어 꺼내면 그것도 튜플이죠. 그럼 여기가 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반복을 한 거죠. 튜플, 튜플, 반복 끝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완성된 카운치, 완성된 딕셔너리가 뭐예요? 얘가 완성된 딕셔너리라고. 그 완성된 딕셔너리 네, 네트워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잠깐 줌이 잠깐 이렇게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방법으로요. 첫 번째 리스트가 이게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에는 1. 딕트, 그 다음에 X가 딕트가 되고 한 개, 그 다음에 리스트가 이젠 있으니까 이제는 몇 개냐면 두 개, 그 다음에 튜플,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튜플 한 개, 그 다음에 튜플 두 개, 더하기 1이니까 한 개,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카운츠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리턴이 되는 거죠. 리턴이 리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로 온다? 자기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딕셔너리가 하나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이 함수는 이런 리스트에서만 동작하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든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word coun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값을 넘겨요. 뭐 a, b, b를 두 개 할까요? c 한 개만 하고요. 이번에는 D를 세 개를 해볼까요? D를. 자, A는 한 번 등장하고요. B는 두 번 등장하고요. C는 한 번 등장하고 D는 세 번 등장해요. 맞는지 볼까요? A는 한 번, B는 두 번, C 한 번, D는 세번 등장하죠. 어떤 리스트를, 어떤 모양의 리스트를 넘기더라도, 어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기더라도 이 함수는요. A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B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C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키와 밸류로 리턴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의 변수가 어떤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냐 이거를 우리는 가정하지 않았잖아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그 리스트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죠. 리스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꺼내면서 꺼내기만 할 거니까. 꺼내면서 이런 동작을 할 거니까.
코드로 아까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문자열과 문자열을 키로 갖고 문자열을 키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 문자열이 문자열에 등장 횟수를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비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비어 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규먼트로 전달된 리스트에서 문자열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이런 일을 하고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 꺼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리스트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리스트에서 꺼낸 X,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X란 말이에요.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X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 리스트에 문자열이 어디에 있으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정확하게는 딕트의 키로 존재하면. 딕트에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는 딕트의 키로 존재하면. 이런 뜻입니다. 딕셔너리 안에 키가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문자열에 등장 횟수를 1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고 else는 뭐냐면 리스트의 문자열이 딕트에 없으면 있으면의 반대니까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이기 때문에 딕트에 있으면이 아니면이니까 딕트에 없으면이죠. 다시 얘기하면 딕트의 키로 존재하지 않으면 딕트의 키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문자열이 처음 등장한 경우이므로 등장 횟수는 등장 횟수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리턴하겠다. 요거까지는 주석 안 들어도 되겠죠? 완성된 딕트를 리턴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동작 돼요. 네. 여기를 뭐 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리스트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어버리냐면 변수가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근데 그 죄송합니다. 파이썬에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 그러니까 리스트가 그 데이터 타입 이름이었죠. 그렇죠? 인트, 플롯, 그다음에 불 이런 것처럼 리스트도 데이터 타입 이름인데 그런 데이터 타입 이름들은 대부분 다 전부 다 함수가 존재해요.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뭐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 버리면 이 함수를 그 다음부터 못 써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또 del 하고 지워야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리스트라고 안 하고 array라고 했던 거예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뭐 나중에 그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지워버리면 다시 원래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 질문 있으실 텐데. 과제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똑같은 코드를 만드셨는데 포문에서 array.keys라고 하는 메서드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리스트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keys.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keys라고 하는 메서드는 없고 count가 딕셔너리죠.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딕셔너리고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keys, values, 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요거 기억 안 나세요? 요거 잠깐만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딕셔너리를 보시면 변수를 D라고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A는 한 개, 뭐 B는 네,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하고 네. 자, 이런 딕셔너리에서 제가 D.keys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만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B 이렇게 주죠. 그래서 아마 포문을 쓰실 때 for key in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서 프린트 d.keys 이렇게 해서 k 이렇게 출력하면 a, b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또 무슨 말을 드렸었었냐면 요거는 그냥 빈 줄만 한 칸 넣는 거예요. 빈 줄만 하나 넣는 거고 두 개의 결과가 어때요? 여기서 프린트한 결과와 여기서 프린트한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제가 무슨 딕셔너리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냐면 딕셔너리에서 이터레이션을 할 때에는 다시 얘기하면 딕셔너리에서 반복을 할 때에는 뭐에 대해서만 반복한다? 키에 대해서만 반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템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밸류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딕셔너리에서는 키만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keys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쓰지 않고도 딕셔너리에서 하나씩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딕셔너리의 키들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value가 필요하다. 이 키에 해당하는 value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뭘 어떻게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딕셔너리의 키 이렇게만 쓰시면 value를 쓸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했었었어요. 그죠? 네, 이거 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문장이나 아래쪽에 있는 문장이나 같은 문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내 if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위쪽에서 어떤 값 x가 딕셔너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딕셔너리에 키로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템으로 있으면이 아니고 value로 있으면도 아니고 딕셔너리의 키로 있으면이에요. 키로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과제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keys라고 명시적으로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니까 여러분들 과제하신 거 보니까 다른 방법 쓰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생각했었던 방법,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법,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